워스쿨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일본 힙합에 관심이 좀 많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유튜브에 관련된 채널들을 좀 보고 있는데, 이런 채널들을 보면 되게 부러워요. 그러니까 루키 래퍼들을 되게 좀 많이 띄워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프리스타일링을 보여주는 이런 컨텐츠들이 일본 힙합에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보면 아직도 일본에는 힙합 TV쇼 같은 이런 게 잘 없잖아요. 대신에 래퍼들의 어떤 프리스타일 랩 배럴 같은 컨텐츠들도 아직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눈여겨보고 있는 채널에 루키 래퍼의 프리스타일링 하는 영상을 지금 볼 텐데, 처음 봐요. 처음 보고 디깅해서 찾아보면 완전히 루키 래퍼거든요. 본인 뮤직비디오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레드보 64 바즈에 출연을 해서 자신의 실력을 유감없이 뽐내는 래퍼가 있습니다. 바로 스택 더 핑크라는 래퍼의 오늘은 이 즉석에서 프리스타일링 하는 영상을 볼 건데, 레드볼 64 바스 같은 경우는 뭐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도 많은 각 나라 래퍼들이 나와서 이렇게 즉석에 라이브 퍼포먼스 하는 영상들을 올리는 채널이기도 하죠. 근데 영상을 너무 잘 찍어. 래퍼들을 되게 멋있게 만드는 좀, 그러니까 이게 뭔가 녹음 부스에서 녹음하는 영상이긴 하지만 굉장히 감각적으로 멋있게 잘 찍는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저는 이 스택 더 핑크라는 래퍼를 좀 주목하게 됐어요. 아, 제가 이 래퍼의 그 플로우나 발성을 듣고 좀 예사롭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부터 영상을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보 64 바즈에 출연한 스택 더 핑크입니다. 야, 렛츠 겟 인투 잇.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오우, 아웃핏도 마음에 들어요. 저 캐나다 구스 캐모 풀포 자켓 같은 거 입었잖아요. 나 저것도 되게 멋있다고 생각해. 스피디한 플로우도 놀라운데, 저돌적인 그 목소리 발성이 난 너무 좋은데 이거? 야, 아, 상당히 스피디한 플로우를 구사합니다. 저 근자에 봤던 일본 래퍼들 중에 굉장히 유니크한 플로우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야, 절지 클럽에 랩을 하는 일본 래퍼들의 영상을 사실 잘 찾기가 힘든데, 뭐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 거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흥미롭네요. 오, 야, 근데 일단은 비트 구성이 너무 좋아. 절지 클럽 갔다가 드릴로 갔다가 다시 절지 클럽 갔다가 변화무쌍한 흐름들을 보여주니까, 아, 듣는 맛이 장난이 아니네. 오, 약간 목소리 느낌이 비유하자면 6ix9ine이나 요즘에 이태리에서 엄청 떡상한 래퍼 중에 미국에서 활동하는 론도다 소사 같은 래퍼들 있거든요. 약간 그런 바이브가 생각나네. 제가 론도다 소사를 되게 좋아하는데 바이브가 좀 비슷한 점들이 있는 것 같아. 오, 아, 단순히 여러분들 랩을 스피디하게 뱉는 것만으로는 랩을 잘한다고 할 수가 없고요. 자기가 스피디한 플로우에 자신이 있으면은 청자들한테 쾌감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플로우들을 구사하는 게 중요한데, 장난이 아니네. 아,
중간에 페이드아웃 되고 아카펠라 부분에서 치고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미쳐버렸네. 오. 야, 나 팬 될 것 같아. 장난 아닌데? 와. 아니, 제가 꽤나 많은 일본 힙합 반응 영상들을 만들고 있고 일본 힙합을 주목하고 있는데, 물론 트렌디한 음악을 만드는 래퍼들이 있죠. 있는데 사실 이상하게도 제 시야에서 일본 힙합은 요즘 미국에서 유행하는 뭐 UK 드릴, US 드릴, 뭐 젤지 클럽 이런 것들을 갖고 오는 래퍼들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 정말 소수더라고. 이 스택 더 핑크 이 래퍼는 목소리 자체에서부터 이미 그 약간 있잖아요, 완전 늑대가 포효하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스피디한 그 질주하는 듯한 플로우를 구사하는데, 와, 이게 미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뭐 6ix9ine이나 론도다 소사 같은 래퍼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다 이런 비슷한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힙합에서 웅얼웅얼거리는 멈블랩 같은 게 유행하게 되고, 뭔가 좀 랩이 예전보다는 칠한 느낌을 주고 있는데, 사실 랩의 유행이라는 거는 돌고 도는 거라서, 요즘은 다시 또 드릴 같은 음악들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사실 드릴 래퍼들의 플로우가 어떻습니까? 빡세잖아요. 원래는 굉장히 빡세단 말이에요. 하드하고. 근데 와, 일본에서도 이런 바이브를 갖고 오는데 좀 더 스피디하고 좀 더 날카롭고 좀 더 공격적인 느낌으로 보여주는 래퍼들이 잘 찾기가 힘들잖아요. 와, 이분 대단한 것 같아. 그냥 뭐 영상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불을 뿜다 끝났어요. 와, 저도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 플로우가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특히 아카펠라에서 나오는 목소리, 아카펠라에서 들렸던 목소리는 보통 래퍼가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주목해봐야 될 루키가 아닌가 싶습니다. 와, 이 정도면은 금방 떡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저는 팬이 될 것 같아. 이 영상이 너무 미쳐버렸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